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째 접어들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여전히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과연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캠프는 해단식을 가진 거죠? 네, 뭐 해단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의원들 간의 줌으로 해단하는 차원의 회의를 한번 했고 또 해단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사무실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건 사무실은 아니고요? 이제 필요한 정산 업무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운영되고 곧 폐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 경쟁 주자이기도 했었죠.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 전 받은 표는 유효표로 처리해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받아서 검토해서 의견을 낸 바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의견대로 지금 경선이 쭉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학도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받은 표도 그냥 무효로 하면서 모수에 집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관위 해석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낙연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다른 해석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여기에서 좀 이재명 지사가 득표를 많이 올려서 뭐 예를 들면 50%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한 2~3% 정도 나왔더라면 이런 논란 아예 없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시각도 갖고 있던데요. 캠프 내에서는 이 3차 슈퍼위크 결과 이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상은 못했고요. 예예. 예.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도 뭐 분석도 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눴어요. 참 애매하고 또 모호하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아, 해석을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하고 완전히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데다가 서울 지역 권리당원은 모수가 굉장히 큰 집단입니다. 그리고 네. 전국 여러 지역 출신 분들이 서울에서 모여 사시기 때문에 권리당원 구성도 여러 지역성이 또 대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지역 경선과 1, 2차 선거인단 결과하고도 좀 배치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언론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 흐름하고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 네. 입장대로 지사직 사퇴 없이 그러니까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을 치르겠다. 뭐 국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종의 정면 돌파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캠프 인사들은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입장 밝힐 거라고 잘 몰랐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앞서 3차 슈퍼위크 결과도 얘기 나왔지만 대장동 문제가 영향을 안 끼쳤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이 돌파하면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후보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한 거 아닌가요? 캠프 내에서는 좀 여러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국감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고 네. 반면에 이제 당의 후보가 되면은 당 후보로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송영길 대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당의 후보가 되었으니 당의 후보로서의 어떤 역할과 동선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좀 강력하게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런 여러 갈래의 의견을 듣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감 끝나고 지사직 사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뭐 국감 끝나고 사퇴는 하겠죠. 근데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 이제 그 특별 당규 규정, 그러니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 당규 규정의 그 조항 해석을 두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네. 결국 민주당 차원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려서 경선이 쭉 진행이 돼 왔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도 몇몇 사례들에서 비슷한 논란이 지금의 어떤 해석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처리가 된 전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논란 끝에 결론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정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굉장히 좀 낮게 보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3명을 만났다. 이른바 제보자 3명을 만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 지사가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원칙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오는데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저희들도 참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선이 끝났고 그 결과가 나왔고 굉장히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당의 후보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당인이라면 이제 그런 결정을 좀 다른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당무위원회 결과 나오고 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법률적인 쟁송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도 하고 전망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낙연 후보님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 만날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지금 경선 끝났으니까 이제 경선을 같이 치렀던 후보님들에게 연락도 하고 만날 계획도 잡으려고 하고 하죠. 예. 당연한 흐름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에도 혹시 연락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경선 끝난 날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하다는 반응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분께 연락드리고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시죠. 대장동 관련돼서 진실 그리고 실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검 얘기 안 했다고 특검에 선 그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예. 오늘 그 국감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법사위에서 공수처가 처음으로 이제 국감을 받았는데 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주로 이제 고발사주 관련된 이야기가 됐어요. 예. 아시겠지만
대장동 관련돼서는 지금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 쪽으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예. 고발 사주 관련돼서는 원래 공수처가 수사는 했지만 검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을 또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예. 사건이 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좀 된 상태거든요. 관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묻거나 또는 공수처 답할 영역이 좀 고발 사주로 좀 정해지는 상황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 사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고발 사주 관련된 의혹보다는 제보 사주 쪽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알려진 거나 보도된 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제보자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예.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뭐 아직 어디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의혹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가족을 비호하고 반대로 정치적인 반대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단순하게 고발 사주한 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고 또 정치 권력을 검찰 권력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적 가치,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헌법적 중립성 위반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 침해하거나 공격한 것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뭐 손준성이라고 하는 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의 이름은 나왔고 그 외에도 네. 두 명의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 해서 뭐 대검에서 자체 진상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로 이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증인 채택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지시 관계가 만약에 어떤 메시지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또 설사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뭐 비번이 있거나 그런 거 차단하기 어려운 건데 또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정말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한 명의 검사가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가 움직였다는 거고 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요. 그리고 그 여러 명의 검사들이 뭐 이례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뭐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은 고발 사주할 개인적 동기는 이익이 없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익을 누릴 만한 분 그리고 뭔가 여러 검사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윤석열 총장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장동 관련된 건 이제 검찰로 이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공수처 보고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물으면 공수처 입장에서 약간 당황스러울 테고요. 고발 사주 관련돼서 뭐 속도를 안 내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겠죠.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네. 이것도 좀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공수처로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오늘 제가 공수처장에게 질문했을 때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고발이 접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제 본격적인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 뭐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럼 수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한 건 아니네요. 네, 뭐 특별히 뭐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